까랑까랑 향이 넘치네요. 얼마 전에 가끔 보는데 그 가요 프로에서 이제 목소리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더 편안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더 무르익은 듯한 느낌이에요. 현철 씨는 그 며칠 전에 또 돌아가셨죠. 우리 나이로는 82, 81. 이전에 그 지병이 있어서 수술하고 그 이후로 후유증 때문에 아마 그게 된것 같아요. 무명 생활도 꽤 길었어요. 아무튼 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성공하기도 한 케이스입니다. 이름을 남겼으니까 트롯 가수로서는 예전에 그 현철과 걸대들이라고 그 시절에도 활동을 했었고 이후로는 이제 솔로 활동 중이죠. 사랑은 파리인가봐는 들었고 아 이거 참못 들었구나 아직 아, 현철의 사랑은 나를